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으로 하나 3D 쿠션과 관련된 지식을 알려드리자면, 3D 쿠션은 공이 3개, 3구라고 하잖아요. 공이 3개 가지고 치거든요. 4구니까 빨간 공 2개인데, 원래는 3D 쿠션이라면 빨간 공 중에 하나는 노란 공이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잘 보면 노란색이 영역이에요. 이 빨간 공인데 노란 공이라고 생각하고, 노란 공이 이 노란 공 영역 안에 들어있고, 내 공과 이 공이 첫 번째 목적부가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인 관계에 있을 때 무회전 이런 중상단 정도의 당점으로 얘를 2분의 1을 부드럽게 치잖아요. 그럼 맞고 오는 지점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있든 또는 이렇게 있든 이렇게 있든지 간에 아무튼 첫 번째 공이 이 영역 안에 있고 나와 이 공과의 관계가 이렇게 수직을 이루고 있을 때 무회전 2분의 1을 세게 치면 안 되고 튕겨버리니까 부드럽게 쳤을 때 돌아서 오는 지점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쳐보세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대대서이기 때문에 아마 중대라면 이 정도로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큰 차이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뭐 공이라는 게 낮추기 좋으라고 항상 이렇게 쓸 리는 없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벗어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를 칠때 어떻게 치려고 하냐면, 아, 회전 주고 뭐 두껍게 친다든가, 뭐 회전 많이 주고 얇게 끌어친다든가, 뭐 이게 다양한 사람마다 방법은 있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있을 때 무회전 2분의 1 부드럽게 치면 일로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관계에서 요 관계로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죠, 결국. 흰 공과 빨간 공의 요 위치 관계, 요 기울기가 생겼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요 기울기가 얼마냐? 요 기울기가 당구대에서 얘기하는 요 한탄 기울기에 해당하는 기울기거든요. 이렇게 한탄 기울기, 그죠? 그러면 한탄 기울기를 회전을 얘기할 때 원팁, 투팁, 쓰리팁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진행 방향 쪽 원팁, 투팁, 쓰리팁 중에 원팁에 해당하는 회전 정도.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눴을 때 아주 많거나 중간이거나 약간이거나 약간의 회전 원팁이라고 하면 약간의 회전을 주고 두께는 뭐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겨냥하는 거죠. 근데 세게 치지 말고 이게 무회전이라면 이게 쓰리팁이고 이게 투팁이고 이게 원팁인데 무회전이고 원팁이고 투팁이고 쓰리팁이라고 했을 때 그냥 원팁 정도 주고 쟤를 부드럽게 2분의 1을 겨냥해서 쳤을 때 이렇게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하지만 무난하게 이 지역의 그 방향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기억해두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3쿠션 칠 때나 네. 그때 좀 보호해 주세요.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치면 돼요? 2분의 1보다 살짝 얇게 치면 될 것이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2분의 1 그냥 쳐야 돼요. 뭐 여기 맞추냐 여기 이건 기술적으로는 아직 네. 저도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럼 여기 떨어뜨리면 되는 거니까 네.
원팁 주고 2분에 부드럽게 치면 이 언저리로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고. 그리고 4부에서 특히 공 모을 때도 좋고. 자, 이런 공이 있을 때, 자, 저걸 2분의 1을 치면 어떻게 되나, 저 공이. 2분의 1은 저 공이, 아, 이거 너무 얇다. 아, 2분의 1을 치면 안 되는 거야. 혹시 2분, 공을 2분의 1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분리각이? 내공의 분리각이? 내공은 45도? 이거의 부각이? 네. 쟤는 45도. 어, 그거는, 그런 걸 또 보긴 보셨나 보네요. 죽어버리는 거 같네.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한번 기억을 하고. 당구 책을 본 적은 있으세요? 책은 아니고 인터넷에 그냥 이렇게 스캔을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2016년부터 3쿠션을 다시 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4부 치다가 아 그러면서 아 본격적으로 나 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당구 책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당구 책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거를 가장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이거거든요. 자, 당구대가 정사각형 두 개 붙여놓은 직사각형이라는 건 아시죠? 네. 이렇게 정사각형 두 개예요. 그리고 네 칸, 네 칸, 네 칸에서 네 칸, 여덟 칸인 직사각형인데 이 정사각형 안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얘가 정사각형의 꼭지점에 있죠. 네. 그러면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죠. 그쵸? 네. 이 사각형이. 네. 그러면 얘를 2분의 1로 맞추면 45도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가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무회전으로 부드럽게 얘 빨간 공에 2분의 1을 맞춰보세요. 노란 공이 부딪혔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네. 내 흰 공이 빨간 공 때린 건 봤죠? 네. 노란 공도 움직였어요. 보진 못했겠지만 네, 움직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빨간 공이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분리각을 물어봤을 때 45도, 30도라고 했잖아요. 빨간 공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30도로 가서 노란 공을 때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공은 어디로 갔어요? 얘 맞았잖아요. 짧게. 그러니까 좁아진 거죠. 네. 45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뭐 책에 나온 내용이 완전 거짓말이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당점을 내려서 치거나 그리고 당점을 올려서 쳐도 세게 치면 분리각이 45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는 걸 가정했다는 건 좀 이상한 거죠. 부드럽게 친다는 가정하에서 45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게 한 40도, 42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뭐 각도를 잴 수는 없지만 아무튼 45도보다 좁은 40도 저는 42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할게요. 2분의 1로 맞췄을 때 2분의 1로 맞췄을 때 내 신공이 1로 갔는데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어디로 갈까요?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치면. 두껍게 치면 오히려 네. 좁아졌던 것 같아요. 밀고 아 이쪽으로 갈 것이다. 네. 한번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껍게 쳐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겨냥하지 말고 한 이 정도. 이게 정면이라면 이 정도.
두꺼웠어요. 두꺼웠기 때문에 이 노란 공이 안 맞은 거예요. 두꺼웠기 때문에. 근데 내 공은 어디로 갔어요? 똑같이 가는 거. 2분의 1하고 똑같이 갔죠. 네.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여기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실험을 시키지 않고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2분의 1로 쳐도 내 공 부드럽게 친다는 전제하에서 2분의 1로 쳐도 여기,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그냥 해도 여기, 꽤 두껍게 쳐도 저 빨간 공으로 가요, 내 공은. 근데 아주 두껍게 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려서 아주 두껍게 치면 밀려서 이렇게 오히려 좁아지지만 그래도 맞으러 가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밀어쳐서 일로 가기 위해서는 거의 중심에 가깝게 쳐야지 뭐 어설픈 두꺼운 두께 가지고는 일로 보내지는 못해요. 그냥 여기 가서 맞아요. 그러면 이 성질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야구에서는 빨간 공과 빨간 공을 맞히면 득점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섰어요. 공이 이렇게 섰어요. 그러면 이걸 회전주고 치는 사람이 있죠? 회전주고 치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맞았을 때 회전이 있으면 유리하니까 일단 회전을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오른쪽 회전 딱 주는 거예요. 오른쪽 회전 딱 주고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을 주는 순간 불필요한 회전을 준 거예요. 왜냐? 회전을 주면 어떻게 돼요? 스쿼트가 일어나겠죠? 네. 스쿼트가 일어나든 커브가 일어나든 둘 중에 하나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두께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정작 중요한 건 두께에 의해서 분리각이 형성이 되니까 두께가 가장 치명적인데 그 치명적인 두께 실수할 원인을 내가 제공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각도에서는 회전이나 당점이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도 두께를 2분의 1을 겨냥해서 치면 내가 실수를 해서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아도 맞는 거잖아요. 네. 어지간해서는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괜히 회전을 줌으로 해서 두께 실수를 일으켜버리면 무조건 맞을 놈을 무조건 안 맞게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2분의 1을 겨냥했을 때 2분의 1로 맞거나 실제로 2분의 1이 맞거나 2분의 1보다 두껍게 맞는 쪽에 실수가 일어나면 이건 무조건 득점이 되는 건데 얇아지면 그건 상황이 달라요. 얇아지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보다 조금 얇으면 이렇게 갈 것이고 2분의 1보다 많이 얇으면 이렇게 갈 것이고 그 중간에 어딘가에 두께로 맞으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얇은 두께는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는 그 두께마다 다 분리각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뭐냐면 얇은 두께는 얇은 정도에 따라서 다 분리각이 다 제각각이구나. 그러니까 얇은 두께는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 2분의 1보다 얇은 두께에는 3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8분의 3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께가 다 제각각이에요. 다 분리각이. 그러니까 8분의 3으로 맞춰야 될 걸 4분의 1로 맞췄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로 맞출 수 있는 배치다? 그러면 2분의 1보다 좀 두꺼워도 맞고 꽤 두꺼워도 맞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껍게 쳐서 맞을 수도 있고 얇게 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안정성 면에서 두껍게 시도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좀 얇게 친다는 건 내가 사람이니까 실수를 언제든지 더 얇을 수도 있고 더 두꺼울 수도 있는데 얇게 겨냥을 해서 더 얇아지거나 더 두꺼워지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근데 두껍게 겨냥해서 실수를 해서 조금 더 두꺼웠다. 그럼 맞는 거예요. 얇아지면 안 맞겠지만 조금 더 두꺼운 실수를 했다면 그래도 맞을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툼하게 실수 있다면 그 방식을 선택하는 게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자, 여기까지 나왔네. 오늘 모르는 거 많이 배우셨죠? 네. 두껍게 쳐도 같은 것 들어간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회전을, 그러니까 4부 치는 사람들이 배우지 않고 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회전을 적극적으로 써요. 맞아요. 네. 근데 물론 배치에 따라서는 회전을 줄수록 유리한 게 있지만 지금 설명했다시피 두께가 관건인데 회전을 줌으로 해서 잃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이 배치로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정해진 배치니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무데나 이 노란색 영역 안에 아무데나 이 빨간 공을 놓고 요 상황에서 오른쪽 2분의 1을 맞추면 여기 어딘가로 수렴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뭐 당점을 조절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여기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배치는 이곳에서 이렇게 이동만 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했을 때 두께를 2분의 1을 겨냥하는데 여기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께는 2분의 1로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요 빨간 공과 흰 공과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요것에 대한 배려만 고려만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2분의 1을 치려고 했더니 2분의 1을 치니까 내 공이 먼저 오면서 공이 안 모여요. 조금 얇게 맞았는데 내 공이 한참 모자라잖아요. 잘 안 오잖아요. 자, 그러면 좀 전에 2분의 1로 쳤을 때의 분리각과 2분의 1보다 두껍게 쳤을 때의 내공의 분리각은 같아요. 같죠. 똑같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다르죠. 네. 두껍게 쳤기 때문에 얘는 방향이 바뀌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른쪽 원팁 주고 얘를 2분의 1로 치지 말고 2분의 1보다 두텁게 치면 득점은 마찬가지겠지만 얘는 두껍게 맞았으니까 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겠죠. 일로 간 놈은 일로 오겠고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두껍게 맞으면 뭐예요? 나보다 내 공보다 얘가 힘을 더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안다면 원팁 주고 쟤를 2분의 1로 겨냥하지 않고 2분의 1보다 두껍게 겨냥해도 맞기는 매한가지구나. 그것까지 안다면 두껍게 치는 거지. 따가 내려오죠? 그럼 다음 공도 좋아지죠? 공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앞돌리기 기본 배치 이론과 2분의 1 분리각 이론과 이런 걸 섞으면 모이지 않을 공도 이렇게 모이고 한번 해보세요. 하는 것보다 좀 얇았지만 그래도 이 공은 의외로 여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가까워졌죠. 네. 한 번만 더 해보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얼마든지 멋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또 실전은 좀 다른 거거든요. 연습이 그래서 필요해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쳐.
그래도 운이 좋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하면 공까지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